네, 일곱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예, 제가 당분간 약 몇 분간 혼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성진 해설위원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말씀드린 후원자나 광고주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화장실 갈 시간을 좀 벌고 저도 숨을 좀 돌릴 텐데, 화장실 갈 시간이 예, 어? 화장실 안 갔어요? 아 예, 아니랍니다. 아무튼 예. 광고주, 후원자,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제 오늘부터 해야지 10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힘을 좀 많이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KCMTV 구독하기, 이제 13,000 몇백 명인데 14,000명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100분 넘게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 가시면 이제 보기 좋게 그동안의 종종 최강전이 볼만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예. 신상호 선수가 사실 증명된 거는 이제 테란전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문제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설이죠. 그냥 상성 종족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저그전이 어려운데 예. 그 저그전을 하필이면 이제 지금 폼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김명훈 선수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전략적인 수를 준비했을지, 아니면 본인 스타일 그대로 그냥 우직하게 지면 어때? 우직하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스타일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브 몸놀림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 보이네요. 살짝 짖어주는 게 네. 움직임이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컨디션 좋아 보이고 있는 신상호 선수. 그리고 신상호 선수도 꾸준하게 이제 또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네. 실력이 나와줘야 돼요. 네. 초반이니까 왜요?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네. 보면 아래 자막에 짠 것처럼 왜 두 번째 줄만 살아남았냐고. 정말 그 좀 이쁘게 가운데 정렬이라고 네. 왜?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이렇게 X 표시가 나니까 가운데만. 네. 워드 같은 거 치면은 가운데 정렬. 네. 정말 좌우로 정렬도 아니고 가운데 정렬됐습니다. 짠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광박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정리 잘 되는 거. 예, 정리 좀 가지런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우 편해. 네. 자, 오버풀 이후에 앞마당 그리고 드론으로 와 이런 거. 야 와, 잡히겠는데요. 돌아온 김명훈. 이거 신상호. 야, 신상호 선수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야. 왔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신상호 선수 군대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군 생활을 아주 네. 김명호 선수가 세게 했나 봐요. 네, 일단은 자, 그리고 저글링 바로 뜁니다. 예. 해병대예요? 아, 해병대. 그것도 해병대예요? 뭔가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잘 어울리. 너무 잘 어울리게 잘 갔다 예. 왔어요.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맞지. 해병대 아니었으면 안 다녀온 느낌으로 네, 신상호 선수는 해병대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게 약간 네. 헤어스타일만 아니면 전태규 해설위원이 약간 해병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아무튼 제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과 소통을 통해 먹고 사는 KCM 종족 최강전 추천 많이 해주고요. 추천 요즘 오늘 1,000명 넘었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네. 일단은 뭐 특별하게 네. 진행되는 빌드들은 없고요. 오버로드로 또 프로토스의 이 가스 타이밍이라든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예. 가스를 안 올리고 앞마당 이후 투게이트로 찌르기라는 빌드들도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빌드를 쓰기에도 오버로드가 이미 떠 있으니까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제 정석적인 빌드를 가야 되는데 자, 히드라덴입니다. 973 형태로 가는 것 같네요. 예. 뭐 히드라리스덴. 요새 962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973, 962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의도 자체는 히드라를 초반부터 보여주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상대가 뚫릴 것 같으면 히드라를 좀 더 찍어주고 뚫리지 예. 않을 것 같으면 드론과 오해 처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플레이들이 되기 때문에 자, 프로브 다시 한번 정찰을 시도합니다만 중간에 커트 제지당합니다. 네, 일단은 육린까지 눈으로 봤어요. 예. 눈에 본 거는 그거고. 네. 와, 근데 김명훈 선수가 진짜 감각이 좋네요. 야, 네. 원천 봉쇄. 그리고 팔링까지 찍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나오는 질럿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링을 저렇게 많이 찍으면 이거는 973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예. 링을 많이 찍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선. 자 코어 돌려주고 있는 거 저기 예, 예. 포지 돌려주고 있는 거 확인하고요. 네. 히드라 찍힌 거 같죠? 아 950개 감사합니다. 으쌰 으쌰. 자 일단은 네. 트로우. 야 오늘 트로우 몇 세 마리 커트 됐죠? 자 이거 바로 뗐죠. 아 페이크네요. 일단은 히드라인데 레어인 척 하는 겁니다. 바로 페이크 넣는 거예요. 와 귀여워. 네. 보통은 야 973 페이크까지 네, 973으로 가져가면 발업을 안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발업이랑 링을 보여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레어 가면서 예, 예, 무난하게 예. 가는구나. 그래서 캐논을 증가를 안 시키잖아요. 그 왜냐면 질러시도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컷의 시야에서 벗어났죠. 네. 아, 자 아, 이제 봤네. 확인. 이거 뭐야 할 겁니다 지금. 네 히드라 네. 맞다. 자 캐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타이밍. 히드라 집결. 자, 이거는 질럿도 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질럿 잡히면은 저글링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질럿 점사하죠. 왜냐면 주 포지션은 저글링이 포토 캐논을 때려주는 거. 아, 일단 프로브로 감싸기 시작합니다만은 캐논이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통하는 캐논이 소환이 캐논 퍼. 너무 잘 붙었고요. 너무 잘 붙었어요. 추가 캐논은 네. 아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프로브가 막아주는 상황. 시간 끄는 건 좋습니다. 신상호도 시간 끄는 건 좋아요. 자 프로브 너무 잘 비볐고요. 자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캐논 완성됐습니까? 자 뒤는 저글링이요. 캐논 완성됐. 뒤는 저글링. 자 투캐논. 투캐논. 자 아직 막은 거 아닙니다. 자 스크럽 짜고 있어요. 스크럽 짜고 있어요. 저글 다시 한번 저글 다시. 스리캐논 스리캐논 스리캐논. 자 그래도 막기는 막네요. 잘 막. 막기는 막았어요. 이구수 36 대 33. 신상호가 좀 막기 쉽지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예. 근데 문제는 프로브도 잡히면서 막은 거예요. 그렇죠. 잘 처리라. 더 가져가고 있는 김명호 더 선수입니다.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됩니다. 자 레어 테크 발바하고 있는 김명호 선수. 예,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레어 타고 있고. 근데 신상호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 컷웨어로 다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쵸? 뭘 하고 있구나. 예. 예. 다 푸 컷웨어로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컷웨어를 잡고 예. 자 상황 모두 살펴보고 있는 신상호 선수. 공격적. 예. 이 플레이는 좋습니다. 히드라 예? 별로 없어서. 자 근데 혹시 게이트가 다 깨졌나요 지금 신상호 선수? 입구 본진에 없죠. 이거 크네요. 저 게이트가 게이트. 없어서 템카이브 템카이브가 있으면 뭐 합니까? 템플러가 못 나오죠. 예. 아무리 좋은에 갖고 있어도 건물을 갖고 있어도 기름을 못 넣으면 차가 못 움직이죠. 지금 템플러 찍어서 하이 템플러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게이트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나 찍어줘야죠 뭐. 예 지금 이제 올립니다 게이트. 근데 신상호 선수는 이걸 모르잖아요. 아 저기 어제 김명훈 선수. 예, 그렇죠. 만약 김명훈 선수가 지금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럼 바로 그냥 이렇죠 그냥. 바로 히드라 찍어서 가면 끝나요. 예. 근데 왠지 모르게 템플러가 뒤에서 건들건들건들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반면에 계속 겁주고 있는 컷에요. 예. 병력들을 찍을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캐논을 증가시킬 수밖에 눈치 없고 눈치 못 채게 지금 예. 있는 척. 그렇죠. 지금 코세오가 나 마치 다크야. 다크랑 척. 같이 왔어. 이런 네. 척을 해야 돼. 지금 보시면 툭툭 치는 게 나 다크랑 왔다. 이런 거를 내가 왜 오버를 잡게. 예. 그렇죠. 보여줘야 돼. 왜냐면 자기는 게이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가진 게 없는 남자예요. 진짜 웃기다. 예. 그러니까 진짜 허세긴 허세인데 그렇죠. 이런 허세는 착한 허세도 인정해야지. 그렇죠. 예. 지금은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있어 보여야지. 네. 자 일단은 이제는 게이트가 완성됐을 거니까 우리가 게이트가 없지 돈이 없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 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게이트만 없는 남자예요. 이제 생겼어요. 예. 이제 예, 게이트만 없었던 남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샤게이트나 지금 다시 네. 만들었어요. 네. 자 그나마 커세어를 잘 사용해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커세어를 잘 다니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또 오마르 이 21세기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커세어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게 너무 좋네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태클을 이제 아마 하이템플로 뽑고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수는 네. 60대 61. 예, 하이템플 셋이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일단 게이트 지금 들리는데 예, 예, 예. 신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원래 무난한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도 없었고 뭐 예. 여러 가지로 흔들렸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갔을 때는 적의 물량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인구수만 보시더라도 이 타이밍에 저그와 프로토스가 인구수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저그가 다 따라잡았고 그렇다는 것은
뭔가 방금 로보틱스가 보였으니까 셔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템으로 견제 뭐 이런 변수를 통해서 김명우 선수를 흔들면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히드라들은 길을 나섭니다. 네. 신상호 그리고 네. 이쪽에 6시 반 지역 쪽에 해철이 추가. 네. 김명우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멀티를 넓혀서 가져가더라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뭔가 스톰을 흠뻑 뒤집어쓰고 얘네들이 흔적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압박감 네. 주면서 확장 가져가고 있는 김명우 선수. 아 이거 큰데요. 럭커. 네, 럭커가 그나마 띄엄. 예를 들어 7시 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프로토스가 좀 시선을 끄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니까 지금은 오히려 럭커가 프로토스 앞마당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상호는 빨리 안 나오면은 여기 갇혀버립니다. 연탄밭됩니다. 예. 그리고 아 그렇죠. 옵션 나왔네요. 다행히. 자, 한 방에 뚫어야죠. 한 방. 예. 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바람 질러. 일단은 아이고야. 야, 이러면 긁었어요. 럭커 존재 확인합니다. 이거 영영 못 뚫겠는데요? 추가 로크가 와 있고 네. 어휴 와 이거 가둑이네요. 예 가두리 양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신상호 선수가 뚫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없고. 예, 그나마 럴커 숫자가 적을 때 숫자가 부족할 때 뚫는 게 예,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이미 한번 나오려고 액션을 취했다가 상대 물량에 지금 해군을 했잖아요. 아 너무 두꺼워지고 있어요. 네. 이러면 더더욱 두꺼워질 거고 스컬즈로 다 아는 거예요. 공중 경로까지 네. 다 차단.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셔틀 플레이밖에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사분 면적 한시 쪽에 다 가둬놨습니다. 완전 공세 원천보 밀봉이라고 할 정도까지. 인구수도 이미 김명훈 선수가 압도. 이러면 마음먹은 대로 해처리 펼 수 있죠. 그렇죠. 힘들어지는데요.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둘 셋이죠. 일단 이 라인까지는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근데 게 근데 어쩌면 죽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 라인을 뚫어야만 어쨌든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인을 못 뚫어내면 예 결국 말라 죽는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뚫기신 옵저버 피용. 아 움직임 보세요. 방금 히드라랑 스컬지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자 그러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예, 밀어붙이고 있는 김명훈 선수 신고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원위치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원위치. 자, 아 옵저버가 잡혀서 또 못 뚫어냈고요. 못 뚫었죠. 병력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6시 반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김명훈 예, 선수가 그쵸. 자원적인 면에서 좀 부족해서 이 라인이 뚫리면은 진짜 난리가 나고 막 이것도 아닌 게 김명훈은 부자입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그 어느 해철에도 병력 하나 없어요. 병력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뭘 옵저버 죽었으면 다시 원위치. 원위치. 원위치지 뭐 이거 100만 년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신상호 선수가 네. 해병대에서 맨날 했던 거거든요. 그 원위치. 이게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지금 김명훈도 했을 건데. 아니 지금 나 그 되게 싫어했거든 원위치. 지금 신상호 동작 봐라 이거. 여기가 바다인 줄 알 수도 있어요. 네. 네, 해병대입니다. 지금 네. 계속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위치! 구원 반복이에요 지금. 저기 한시가 병영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아 이거 아, 못 나오네. 지금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원위치거든요. 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자, 해보려고. 자 옥점 하나! 네. 어디선가 스커지가 또!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힘으로! 안 그러면 잠시 디파일러 나오고 이러면 진짜 더 끔찍해지죠. 뚫을 근데 뒤에 병력 얼마 뒤에 병력 찍어 주세요. 뒤에 병 아이구야 아, 아이구야 너무 많아요, 너무 아이고 많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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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옥정 피육 원위치 자 자 이제는 원위치 하기 싫어서 한번 나와 보는데 예. 아 이거는 하이템 플로우 없네요. 네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아 네. 원위치 네. 오늘의 컨셉 원위치, 원위치. 네. 악몽이네 군대생활이 악몽. 그렇죠. 아 이게 아 진짜 아, 똑같은 실수 반복해가지고 지금 원위치 했다가 아 원위치 아니라 이거는 더 들어가는데요. 네 GG GG 김명훈 선수 멀티킬 성공하면서 프로토스 팀은 가장 먼저 전멸하게 됩니다. 네. 개막전